자, 파타야 여기 알죠? 성지 헐리우드. 파타야 헐리우드가 여기고, 이 헐리우드 옆에 뭐 CU 하나 있고, 그 옆에 여기 이 집이 맛집이랍니다. 난 안 와봤는데 깐디가 예전에 많이 먹어봤대. 뭐 쌀국수도 팔고 뭐 바카파오도 팔고 여러가지 파는데 맛집이래요. 한번 먹어보려고. 맛있을 것 같아. 우리는 쌀국수 두 개랑 바카파오 시켰습니다. 음식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자, 꼬이띠아오부터 나왔고요. 소고기에 오뎅에, 오, 도가니에 제대로 이 그 소고기 쌀국수. 국물 한번 보자. 국물. 어우, 감칠맛 쩌는 전형적인 소고기 쌀국수 맛. 맛이 있네. 여기다 양념을 좀 쳐야 돼. 양념 어떻게 치느냐. 저는 남불라 피쉬 소스 좀 넣고요. 이거 있어. 이게 뭐냐면 이제 고춧가루 볶은 거. 이게 고춧가루가 오래돼서 이런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볶은 거야. 졸라 맵습니다. 이거 일반 고춧가루보다 볶은 거는 조금만 넣어야 돼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태국 사람들은 뭐 식초 넣고 설탕 넣고 이러는데, 저는 식초는 안 넣고, 아, 설탕은 안 넣고, 식초도 안 넣는다. 그냥 먹으려면. 바카파오 몇 개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매워 보입니다. 쌀국수는 맛있어. 맛집이네. 아, 바카파오 지금 맛이 없어 보이는데 졸라 맛있다.